요리 똥손이 성공한 레시피만 올립니다. 안녕하세요, 티아스입니다. 오늘은 고깃집에서 먹던 양파절임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양파는 큰 양파랑 작은 양파가 있는데요. 큰 양파는 5개 정도, 작은 양파는 10개 정도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작은 양파 10개로 했고요. 먹기 편한 사이즈로 잘라주세요. 채를 썰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숭덩숭덩 잘랐어요. 고추는 어슷 써는데요. 청양고추를 넣으면 더 좋다는데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 편이라 일반 고추 3개만 넣었어요. 가열 중인 냄비에 식초를 반컵 넣고요. 촬영은 못했는데 설탕도 반컵 들어갔습니다. 물 2컵 넣고 마지막으로 간장 1컵 넣은 뒤에 바글바글 끓여주세요. 설탕이 다 녹은 듯하고 부르르 끓으면 돼요. 오래 안 끓이셔도 됩니다. 보통 절임은 유리용기에 하는데 저는 없어서 그냥 플라스틱통 깨끗이 씻어서 했습니다. 야채를 다 넣고 끓인 소스를 식히지 않고 바로 부어주세요. 그리고 뚜껑 닫고 냉장고에 2주간 보관하면 끝!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래서 비닐로 뚜껑을 밑에 깔고 닫은 뒤에 2-3시간 놔뒀어요. 새콤달콤 아삭아삭한 양파절임이 완성되었습니다. 바로 삼겹살 구워서 먹었는데 진짜 계속 들어가요. 아삭아삭 맛있는 양파절임 맛있게 드세요.